붙여줄 걸 몇 년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아 우드를 아예 안 친 거예요?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유틸만 가지고 티샷을 했었고 드라이버 친 이가 10발밖에 안 돼. 지금 구력이 2년인데 티샷을 한 번도 드라이버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긴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엄청 컸나 보네. 이 정도? 와. 오케이. 오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눈에 확실히 보여. 일단 우드를 잘 쳐야 되는데. 체중에 우드가 제일 깨끗합니다. 뭐가 우드가 제일 고민이 뭐예요? 어떤 거? 탑볼이 많이 나. 아 탑핑이. 네, 탑핑이 너무 많이 나고 탄도가 안 나오고. 탄도가 안 나오고. 네. 스타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뭐 드라이버처럼. 드라이버처럼. 치라고 알고 있는데. 아 쳐야 된다라고. 티가 없으니까 좀 이게 들어. 그렇지. 오케이 그럼 한번 일단 치는 걸 봅시다. 일단 뭐 잘 올라오는데. 오케이. 우드랑 유틸이 있다 보니까 지금 5번 우드, 4번 유틸을 쓰거든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두 개가.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칠 때는 유틸을 쓰다 보니까 유틸이 우드는 안 잡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틸이 4번이 몇 메다 보는데요? 190 정도. 그 드라이버는 지금 괜찮았어요? 네. 너무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쨌든 한 200 못해도 210 이상은 가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일단 초점을 두고. 탄도도 좀 안 나오고. 훅이 많이 나오고. 지금 보면 페이스가 거의 10도 정도 닫혀 맞고. 그리고 어택 앵글 이게 뭐냐면 어퍼블로우냐 다운블로우냐인데 지금 약간 어퍼블로우 약간 드라이버식으로 진짜 네. 치고는 있거든요. 이렇게 탑볼을 친다. 네. 지금 닫혀 맞는 거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어. 엄청 닫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어드레스 때 딱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고 팔 쭉 늘려 보세요. 여기서 그립이 좀 잘 잡히게 스퀘어 맞죠? 네. 일단 요렇게만 두고 다시 좀 셋업을 잡아주고 한번 때려볼게요. 좀 맞는 느낌이 다르죠? 네. 자 일단은 자 지금은 일단 페이스가 좀 열려는 맞았거든요. 네. 반대로 일단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목을 펴보세요. 이렇게 손목을 펴서 그래서 스퀘어가 맞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해서도 스퀘어가 맞다 그럼 그대로 내려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만 좀 맞춰주고 오케이 그럼 맞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일단은 탄도가 확보가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도 약간 탑핑성이라 약간 비거리가 손해보는데 페이스가 지금도 닫혀 맞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셋업 때 좀 잡아주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어택 앵글이 계속 어퍼블로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이 우드가 이게 넓직하잖아요. 뒤에 면도 엄청 이게 좀 뭔가 납작하고 보통 요 납작한 면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공을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사실 들려도 맞지만 뒷땅도 치거든요.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이 일단은 다 들어가긴 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면이 이렇게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지금 이미지는 여기 엣지라고 하거든요. 네. 이 엣지로 이렇게 친다는 느낌은 있어줘야 돼. 공이 바닥에 있는데 내려올 때 지금 가슴판이라 이 모든 게 살짝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내 가슴판이 공을 보는 이미지가 커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눌러치는 느낌이 들 텐데 그렇게 해서 한번 공을 치는데 지금 제가 한번 쳐볼게요. 공을 가운데 두고 그냥 원래 치듯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택 앵글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그쵸? 거의 저 정도면 너무 심한 편이긴 하지만 일단 저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도를 높아야 돼. 드라이버처럼 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은 7번은 아니지만 한 5번 아이언에 가까운 느낌으로 쳐줘야 돼. 이쪽으로. 이게 생긴 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가면은 들려 맞는 거. 이거는 아마 몸 자체도
뒤집어지죠. 네. 이렇게 들어온 이미지. 이미지만. 그래서 볼 중앙에 놔보세요. 몸의 중앙. 억지로 눌러치지 않아도 중앙에만 둬도 이제 저 부분은 이제 없어질 거거든요. 오케이. 두고 하나, 둘. 오케이. 지금도 약간 탑핑이다. 그죠? 지금 저렇게 나와야 돼. 우드라도. 그러면서 이제 타점이 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돼. 거리는 지금 제가 볼 때 충분히 220까지는 칠 수 있는 스피드로는 치고 있거든요. 오케이.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오! 쉬어. 지금 어떻게 된 거 마이너스 뜨잖아요. 제일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1도 안쪽인데 너무 많이 나와도 안 좋고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고 딱 하잖아요. 그럼 막 이런 기울기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걸 처음에 느껴야 돼. 네. 우드라도. 알겠죠? 네. 땅에 있는 채는 막 이렇게 기울기가 많을수록 좋진 않아요. 기울기가 많으면 얘도 닫아 놓을 수밖에 없어. 기울기 줘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죠? 이러면 칠 때 다 닫혀맞고 로프트가 세워지면서 다 낮게 가. 그래서 공을 다시 가운데에 놓고 셋업 해보세요. 오케이, 나오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는 그립도 됐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들어오면 이제 다시 공을 원위치에 놓고 쳐보세요. 어드레스 때 딱 잡을 수 있는 건 다 잡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고정관념을 좀 깨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나오죠 이제. 방금은 이제 페이스가 좀 열려 맞아서 거리를 좀 손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더 잡아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우드라고 해서 드라이버처럼 퍼올린다 이런 고정관념만 깨도 우드가 좀 쉬워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공을 잘 때리니까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거리가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스피드는 올랐는데 아쉬운 건 타점의 문제인 것 같고 백스윙 한번 올려보세요. 백스윙 원래 하던 대로 천천히 올려보세요. 오케이 다시 내려보세요. 백스윙은 천천히 자 봐봐요. 지금 너무 길게 빼려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빼보세요. 막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여기까지만 양팔이 딱 닿죠. 네. 여기서 바로 헤드 올려서 쳐보세요. 스윙. 이렇게 이제 좀 쳐볼 거예요. 긴 채라고 생각하면 길게 빼려고 하는 어떤 그 마인드가 강해져. 어떤 클럽이든 손이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면 저 아래 있는 헤드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너무 길게 가져가. 이러면 얘가 늦어서 여기 힘이 또 많아요. 자, 여기 1번. 그 다음에 헤드 2번. 오케이.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1번만 딱 끊어가지고. 1번 끊고. 자, 2번 스윙. 이렇게 해서 공을 좀 쳐볼게요. 길게 빼는 거 좀 없애고. 1번. 그 다음 헤드. 오케이. 다시 타이밍 잘 맞춰야 돼. 1번. 2번. 스윙. 오케이. 그래서 몸 안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해야지 바깥쪽에서 일을 하면 안 돼. 봐봐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지금 어깨 등 다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모양을 만들어 보고 아까 친 거 한번 볼까요? 아까. 움직임이 많죠. 시작할 때. 길게 빼지 말고 요 구간에서 헤드가 좀 바로 올라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거의 다 지금 아이언 쪽에 가까울 거거든. 네. 다시 1번 헤드 스윙. 그래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이 우드는 진짜 이 헤드 면 있죠 아래. 네. 그 면이 툭툭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 내가 퍼올리는 느낌, 막 찍어치는 느낌이 아니고 이 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 면으로 바닥을 툭툭 내려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길게 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가서 퉁. 오케이. 알겠죠? 편해졌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한 번에 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저랑 같이 천천히. 그렇죠.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지금 갑자기 팍 쓰거든요. 팍 쓰는 게 자연스럽게 쓱. 그렇죠. 그래서 이 무게감을 어느 정도 느껴줘야 돼. 하나, 둘, 내려오고 하나, 내려오고 올라가고 스윙. 알겠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우두를 퍼올리는 느낌으로 치면 안 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같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오케이. 지금 괜찮아. 거리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우두랑 이런 느낌으로 친해져야 돼. 이게 드라이버 때처럼 오버쿠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돼. 쿠킹 안 하려고 일부러 막 이렇게 했었는데 편합니다. 지금은 코킹을 일찍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자연스럽게 빨리 될 거예요 아마. 네. 헤드를 올리는 과정 자체가 이쪽 원이 큰 만큼 또 절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 원을 지금처럼 여기 기준을 잡고 만들어 놓고 이쪽 원이 더 커질 수 있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보면 내가 여기 원을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절로 못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돼. 약간 떨어지는 느낌으로 여기까지. 자, 출발. 알겠죠? 네. 네. 오케이. 이게 훨씬 편하다니까요. 네. 거리도 지금 확보가 되고 탄도도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딱 어드레스 이렇게 했을 때 페이스 컨트롤을 해야 돼.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실 열리거든요 페이스가. 네. 왜냐면 뭔가 드라이버에 대한 느낌이 강하니까. 근데 이제는 제자리에 오니까 닫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잡아주는데 그거를 처음에 가운데 두고 들어서 손목구 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페이스가 닫히지 않는 걸 느끼고 나서 그대로 내려온다. 막 이런 느낌으로 줄 필요는 없다. 요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요렇게 들어가는 느낌. 네, 바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퉁 떨어뜨리면서 스윙. 오우 굿샷. 오, 지금은 뭐 거리는 좀 안 났지만 느낌은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탄도가 이렇게는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먼저 이제 이해를 이제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는 끝났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좀 풀어봐야 돼. 이제 오른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옆으로 따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갔다는 거는 배치기 했을 가능성도 없다. 이러면 사실 뭐 이런 거 다 잘 맞춰놨어도 움직임 자체가 이러면 또 이제 들려맞는 거죠. 자, 올려보세요. 툭 쳐보세요. 스윙. 오케이. 어때요? 다르죠? 요 전샷은 그죠? 이게 뭔가 앞으로 오죠? 네. 전환 동작 때 이제 요거 하나 네. 딱 요거 하나까지만 있으면 막 더 괜찮아질 것 같아. 허리를 팍 돌리고 이런 거보다는 여기가 그냥 편하게 따라간다.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고 자 올려놓고 스윙. 편하게 그렇죠. 피니시 때 훨씬 편한 것 같아. 피니시 때 훨씬 편하죠? 네. 제가 막 이렇게 또 잡아준 것도 아니었거든요. 요거 한 또 두세 개만 더 가보고. 오케이, 둘. 따라가죠. 우와. 점점 편하죠? 편합니다. 이게 뭐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 막 이래. 이렇게 막 눌러. 누르는 게 아니고 내가 진행 방향이 어쨌든 왼쪽이잖아요. 그럼 내 모든 게 왼쪽으로 체중도 가고 하니까 따라오는 건데 여기서 뭘 버티고 뭘 누르고 이러는 게 아니지. 근데 이런 레슨 하나 있어요. 왼벽을 만들기 위해서 네. 오른발을 막 탁 집어주고 버티는 레슨은 있어요. 네, 네. 지금은 이거와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오는 거를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편하게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거. 그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오는 느낌을 이제는 여기 공간을 살리면서 팔을 엄청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 그렇죠. 편하게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오, 나이스. 근데 제가 뭐 뒤에서 해준 건 없어. 사실 뭐 해준 건 없고 그냥 대고만 있음. 오케이. 여기서 여기가 굉장히 간결하지 않아? 네. 지금 느낌이? 제가 뒤에서 좀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가 되게 간결하게 끝나. 그래서 골프가 요 안쪽의 공간을 잘 써야 돼. 이 허벅지 안쪽. 이런 느낌으로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탱탱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탱탱하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가 뭔가 비어있어. 이렇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짜부시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여기가 이렇게 짜부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팍 피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서 여기가 탕탕해지는 느낌.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다시 어드레스 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나와봐봐. 그 힘들죠? 네. 그 힘든 걸 잘하고 있었어. 그게 신기한 거야. 어, 그렇지. 이렇게 몸을 써야 해요. 골반도 잘 열리고 우리 그 허벅지 안쪽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 보면 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움직임이 많아. 근데 공을 좀 치는 분들을 보면 이 안쪽을 굉장히 잘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당장 대고 안 대고를 떠나서.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확실히 뭔가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 예. 우리 그 드라이버 할 때도 사실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몸의 움직임은 드라이버든 어떤 클럽이든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바닥면이 탁 떨어지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둘. 편하게 따라가야 돼. 확실히 탄도가 높아졌어요. 피니쉬 안 해도 되거든요. 위로, 위로, 위로. 최대한 위로. 그렇죠. 억지로 안쪽에도 껴져 있죠. 네. 자, 걔를 임팩트 타이밍에 맞춰서 탁 하고 끝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딱 여기 보고. 어때요? 오. 하죠? 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나 언니 갈 때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자, 올려놓고. 공을. 그런 느낌으로. 그럼 여기서 여기 제가 아까 밑에서 잡아줄 때처럼 되게 심플하게 끝나지. 네. 되잖아. 뭐? 그죠. 보기는, 보기는 좀 민망하지만. 보기에는 민망한데 딱 카메라 찍어봤을 때 모양은 이쁘지. 네. 오. 그래도 요거,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르죠. 이 발은 좀 똑같아 보여도 이 무릎이 잘 봐봐요. 공간이 좀 더 생긴 거. 그렇죠. 이 무릎은 이 공간이 없어. 계속 앞으로 온다는 네. 뜻이고 여기 보면 계속 옆으로 이제 따라가죠. 진행 방향 쪽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다르잖아요. 혹시 오른쪽 무릎 쪽에 공간이 조금 더 생기는 거 같아요. 오른쪽 무릎 쪽에. 왼쪽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면 되지. 그래서 이게 참 골프가 요 다운스윙 때는 참 예민한 구간이라 뭐 팍 건드리기도 사실은 위험하고 그래서 어떤 느낌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바꿀 수 있어. 그 이 정도? 와 오케이. 오,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눈에 확실히 보여. 같이 넘어가죠, 같이. 이 넓은 면적을 잘 사용해야 돼. 동. 그. 오, 이건 진짜 완벽하네. 스피드도 좋고. 딱
원하는 거리에 잘 나왔고 스윙도 보면 길게 빼지도 않고 그래도 옆으로는 가려고 하는데 아직 그 처음에 앞으로 오는 느낌은 네.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그 근데 이게 뭐 습관적인 거는 한 번에 되면 너무 좋은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드는 드라이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드는 그게 제일 큰 거죠. 프로님하고 이거 할 때마다 좀 느끼는 거 네. 항상 정렬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아 그렇지 맞아요. 네. 드라이버도 그렇고 맞아. 좀 닫혀 있었어. 그러니까 2년 치면서 어드레스에 대한 고민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드도 제가 볼 때는 쳐도 돼요. 이렇게만 연습해서 한다면. 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잘했습니다. 너무 잘 차있어요.